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레니프라는 스타트업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외식기업에서 그 브랜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시각 디자인과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사실 제 감정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친구들은 안 믿는 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카톡방이나 이런 데에서 교회는 뭐 하고 있냐, 그게 조금 크리스천으로서 좀 어려웠던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섬기려고 오신 거잖아요. 제가 저에게 맡겨진 팀원들이라든지 있는 이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일의 영역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섬기는? 정말 영원히 사는 사람인 것처럼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일을 섬기는. 체감상 주님을 느끼기가 더 힘들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느끼는 한 해의 시작이었으면,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욱 알게 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한 종류로 창조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종류로 각 영역을 창조하셨어요. 가정과 교회, 국가, 그리고 예술, 교육, 사업,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이기에 모든 영역에 그분의 것이 아닌 것은 한치도 없습니다. 교회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복음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일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2021년 온누리 대학 청년 비전 집회 온누리 대학 청년 비전 집회 뉴호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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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초대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네, 안녕하세요. 네, 손 한번 흔들어줄까요? 안녕하세요. 야, 흔들려면 좀 흔들어주세요. 네. 저 모르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올라온 링크 친구들은 저를 모를 텐데, 저는 허브대학부를 담당하는 최성민 목사입니다. 보통 링크는 저를 조나스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앞으로 즐겁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021년도 첫 번째 예배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비록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온누리 교회 아니 대한민국 최초로 지금 버추얼 라이브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라서 이런 기회도 갖고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삶 가운데 절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허브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시죠? 약속하시죠? 약속? 네, 약속. 네, 오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나갔듯이 내일부터 내일 저녁 8시에 오늘의 교회 대학 청년 비전 집회 바로 뉴 호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줌으로 또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허브대학교는 특별히 매주 수요일 저녁에 줌으로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줌으로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고 이거 저도 뛰어볼까요? 네, 저 맞춰줘 보실래요? 늘림은 못 뛰었는데 제가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고 제가 뛰어볼게요. 네. 아, 당황하고 있어요. 네, 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높이 뛰기를 잘하거든요. 저는 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네, 그냥 가야 될까요? 네. 네, 제가 뛰어볼게요. 여러분, 1월 4일에 네, 참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뛰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줌으로 또 유튜브로 우리 함께 뉴 호프 집회 참석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숨이 차네요. 네,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면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 고난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경험해서 고난에 무뎌진 거겠죠. 아니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게 될 것이고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어쨌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난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그 고난을 가장 잘 다스렸던 사람이 있다라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고난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 지혜를 몇 가지 얻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2021년도 첫 번째 주일부터 우리는 고난 전문가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 중 하나인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가?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네. 여기 아테네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테네가 있고 그 옆에 바로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네, 옮겨주셨어요. 여기에요, 여기. 네, 바로 이 지역에 있는데 딱 보면 알겠지만 아테네도 그렇고 고린도도 그렇고 해안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이 굉장히 많았고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었으며 음란의 문화가 가득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곳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곳을 가는 거친 남자, 야성의 남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안 가더라도 나는 이 지역에 가겠다 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인들이 많이 모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역 자체가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소문을 내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소문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없다, 혹은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소문을 사람들이 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작은 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소문이 점점점 커지자 사도 바울을 따랐고 사도 바울을 믿었던 사람들조차 이 소문에 현혹되어서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사람이요, 가장 괴로울 때가 저는 이럴 때라고 생각해요.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게 될 때 사람은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나는 최선을 다해서 희생했고 모든 걸 다 내주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오는 건 배신이고 원망이고 불평일 때 우리는 엄청난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육체적 고난보다 이런 정신적, 영혼의 고난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는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플 때도 힘들지만 몸 아플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는 나를 오해하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 속에서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예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서 그리스도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요, 여러분들. 네,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우리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알겠죠? 저 혼자 읽으면 안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이전과 같이, 자기 마음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고린도 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 편지 시작글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죠? 형제 디모데라는 포인트예요. 형제 디모데. Oh my brother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누구인가? 진짜 사도 바울의 형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하고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이였어요. 아들과 같이 여겼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고 또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Oh my brother, 형제라고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가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았어요. 배운 것이 많았고 또 당대 유대인으로서 드물게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게다가 굳이 따지자면 그는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교회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고 최고 리더십이었는데 가장 바쁜 사람이었고 여전히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아무도 안 가려고 했던 고린도라는 그 지역,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향해 나아가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서 있기보다 낮은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전설적인 바울 목사, 패스터 포 이렇게 불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불리기보다 어떻게 불리기를 원했어요? 친구로 불리기를 원했어요. 형제로 불리기를 원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겸손의 사람이었고 수평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롤모델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의 롤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like Jesus man,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이 필요한 자리로 나아갔고 섬김이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의 자리도 오히려 사랑해야 되는 자리였고 섬김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나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언제나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사역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사명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느끼는 많은 고난의 부분들이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야망 때문에 오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남들보다 높아지지 못해 고통스럽고 남들이 몰라줘서 힘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괴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처럼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의 기준 때문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야망과 비교의식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와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고난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는 그 예수로부터 참된 은혜와 평강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지혜는 비교의식과 헛된 야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like Jesus man,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지고 누구의 위에 서는 것을 목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섬김의 자리를 찾아다닌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고통 끝, 은혜와 평강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고난 가운데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높아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교수님이 있고 직장에 CEO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하나님 날아가도 그 교수님이 나에게 여전히 교수일까? 하나님 날아가도 그 직장 상사가 나에게 여전히 상사일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러면 그런 천국 안 가고 싶거든요. 천국 가면 모두가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가 직분이 높든 낮든 우리는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부르지만 예전에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렇게 부른 이유가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높고 낮음으로 잴 수 없는 그저 수평적인 입장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모두가 다 섬김의 대상이고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새로 들어온 고3 링크 여러분들 어리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수평적이에요. 모두가 다 brother, friend, 형제고 친구고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높다고 해서 고기스, 오늘부터 실버타운이 시작되는데 고기스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다고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나이 많다고 거드름 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똑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이유란 목사님이라고 해서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친구라는 것.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섬김의 시선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보다 겸손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요. 성공이 아닌 섬김을, 자랑이 아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교만이 아닌 겸손을, 성공이 아닌 섬김을, 자랑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겐 고난이 아니라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보통 이런 고난의 순간에 사람의 위로, 사람의 인정을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조금 달랐어요. 무엇을 찾았는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고난의 자리에서 위로가 필요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건 단순해요. 바로 Look at God.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며 또 모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놀랍게도 최고의 위로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위로가 될 수 있는가? 이 아이러니함을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알게 되고 그 계획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될 때 나는 알 수 없어도, 세상은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세상 가운데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과 이길 수 없는, 없을 것 같은 고난은요, 어쩌면 믿음의 결핍 상태일 때 나타나는 반응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 노래해야 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의 믿음을 향하여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떴다 뭐 할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저 혼자 지금 막 신나서 이러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표시 한번 해주세요. 줌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예. 여러분 지금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계속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에 찬양하세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고난의 시간은요 이렇게 믿음의 시선을 회복할 타이밍인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세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두려움에 쫓겨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요, 그 믿음의 눈을 들자 고난으로 인해 가려져 있었던 사명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네, 알 수 없던 고난의 알 수 없었던 그 오늘의 고난의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계획하심 따라서 위로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여정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뭘 만드시는 거예요? 선교의 도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 선교의 여정을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그를 힘들게 만들어도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 명확하게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그 계획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계획하심을 따라 선교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허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만 가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허브의 막내 친구들도 다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믿음의 눈들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본 자들 모두 다 사랑이 필요한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고난을 다스리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택은 높고 낮음을 떠난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지혜였어요. 두 번째는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 믿음,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딱 알겠죠? 뭘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벌써 키워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굳건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소망이 굳건하다는 것을 알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고난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소망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날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우린 두려워 떨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딸이 하나 있어요. 딸 이름이 하늘인데 저희 딸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줬는데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깨작깨작 아주 찔끔찔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늘아, 너 왜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먹어? 팍팍 좀 먹어봐. 이랬더니 하늘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아빠, 아이스크림 먹는 게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평상시 제가 얼마나 안 사줬으면 하나 사준 걸 막 아깝다고 찔끔찔끔 먹고 있는 거예요. 참 나쁜 아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늘아, 걱정하지 마. 다 먹으면 또 사줄게. 지금 하늘이에게, 제 딸에게 뭐가 선포된 거예요? 소망이 선포된 것이죠. 아빠가 아이스크림 다 먹어도 또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라는 소망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자 저 딸이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허겁지겁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리는 것이죠. 소망의 약속을 받자 아까워하지 않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찾아올까 두려워서, 인생에 흠집이 날까 두려워서 조심조심 살아가잖아요. 근데 말씀이 이야기하길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약속합니다. 그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에 우리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지에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소망을 품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리자 어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까?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소망이 있으면 두려울 뿐이에요. 세상 소망이 날 이끌어 간다고 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돈 열심히 벌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세상의 소망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는 더 두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소망을 끊어내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자유가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고난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본질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자주 간증했지만 저희 오늘의 교회에서 큰 행사들을 많이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예전에 카운트다운 하던 때 그때도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퍼져서 메르스가 그때는 퍼져서 행사를 할 수 있냐 마냐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내가 이 행사를 말아먹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행사가 시작하기 24시간 전부터 도망치고 싶었어요. 거칠게 말하자면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젠 모든 사람에게 실망감을 주고 교회에서 잘릴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 누구를 찾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원망의 목소리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혹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죽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힘든데? 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니? 고난 가운데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앞에 대답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저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있고 세상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좋은 행사를 만들어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야망이 내 안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내려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세상의 소망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참된 본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했을 때 불과 몇 초 전까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를 참된 평화 가운데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죠.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고난을 다스리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대학부 처음 예배드리는 사람은 저는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니까 일주일 동안 잊지 말고, 다음 주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잊지 말고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쪽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세상의 야망을 내려놓고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선택했을 때 고난의 무게가 가벼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고난의 자리에서 사람의 위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봤을 때 고난 가운데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망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거예요. 소망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주 예수와 함께하니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주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 우린 세상의 고난을 다 껴안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세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허브대학교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말씀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사랑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야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망을 선택한 그 잘못된 선택이 나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을 붙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는 자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믿음과 소망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